에픽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감성장인 홍대광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엔지오니의 Feel So Good과 함께 등장을 하셨어요. 노래처럼 기분 좋게 등장하셨습니다. 보통은 본인 노래를 등장 BGM으로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 아버지의 최애곡인데 네. 오늘 LP 카페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서 고른 곡입니다. 그랬구나. 저는 홍대광 씨가 3부 시작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BGM 주세요! 그랬는데 CM이 나왔어요. 네, 이머전시라서 그런지 확실히 제가 조금 급하네요. 네. 저희는 좀 몇 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K본부 경연 프로에서. 그 이후로 또 오랜만에. 맞아요. 오랜만이죠. 그때 우리 마지막 출연했을 때 제가 문자 메시지 하지 않았나요? 그때 통화도 그쵸, 하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힘들어하지 말라고. 네. 아니 우리 대광 씨가, 예, 네, 대광 씨가 그 프레셔를 못 이겨가지고 막 본인이 실력이 이만큼 있는데 자꾸 뭐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네, 저를 그렇게 눌렀던 당사자 분이신데. 네, 다음이었어? 순서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예, 또 그때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다들 그분들은 다 저기 압박을 느끼게 노래를 하셔가지고 압박을 그랬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 안 돼요. 헤어 컬러를 바꾸셨어요? 네. 이제 3일 뒤면 네, 앨범이 나와요? 나와가지고요. 그럼 앨범 내고 나오지 왜? 이렇게 미리 앨범, 나와서 또 저 앨범 나와요 이렇게 하는 시간도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죠. 네. 불러주시면 무조건 나와야죠. 그렇긴 하죠. 여름하고 가을 사이를 닮은 컬러인 것 같아요. 지금요? 되게 뭐랄까 지금 계속 노래도...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 빠지고 지난주만 해도 약간 네. 회색이었는데 지금 네,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 탈색 머리가 지금 중간중간 희끗희끗 꺼뭇꺼뭇한 건 새 머리가 자라서 그런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개미처럼 올라오잖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네네. 금발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뚝뚝 끊어진다, 이제. 머리 감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엉기죠. 잘 안 헹궈지고. 맞아요. 말릴 때도. 시간 오래 걸려요.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새 노래도 그렇고요. LP 카페 지금 이 코너 이름이 라디오 버스킹이거든요. 네네. 이 코너에 홍대광 씨만큼 잘 어울리는 게스트가 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지혜 씨가 우와 홍대광 씨 노래 빨리 듣고 싶어요. 저도 빨리 듣고 싶어요. 버스킹 해보신 경험 많으시죠? 저는 가수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버스킹을 했었고요. 얼마나? 몇 년 정도? 한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버스킹할 때 가장 많이 부른 노래 뭐였어요?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사실 제 자작곡을 제일 많이 불렀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계속 제 노래 나란 사람에 대한 확신이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곡들 불러보면서 사람들이 반응 확인하고 버스킹에서 자기 노래 들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돈이 안 돼. 대부분 예. 네. 그쵸, 기타 이게 케이스에다가 맞아요. 그쵸, 노래 이렇게 받을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장세정님이 슈퍼스타 K 때부터 대광 씨의 밝은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힘들 때 잘 됐으면 좋겠다 들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황희원 씨가 홍대광님 라이브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네. 와, 근데 이 기타 케이스에 그 관람료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대광 씨가 만든 곡을 할 때랑 유명한 커버곡을 할 때랑 벌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곡 순서가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감정으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게 일단 유명한 곡들로 쫙 앞에 포진을 하고요. 절정이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단계일 때 제 자작곡을 싹 섞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순환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멘트가 좋구나. 맞아요. 이게 이제 유명한 곡들을 앞에서 쫙 깔아주고 네네. 뒤에 이제
많이 이렇게 멘트로 사람들을 확 끌어당긴 다음에 새로운 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 들려드려요. 해보셨어요? 네. 아, 그럼요. 아, 사실 이게 더울 때는 또 더운 데 있어야 되고 추울 때는 또 굉장히 추운 데 있어야 되고 이게 버스킹이잖아요. 맞아요. 고생하면서 엄청 고생했을 텐데 고생한 기억 너무 많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7년 동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이제 음대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조금 뭐 지금 음대 다니는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조금 허망한 게 있었어요. 그 어떤 음대? 클래식? 아니요, 저는 실용음악과였는데 그냥 졸업 이후의 삶이 네. 뭐랄까 그냥 그 과정이 조금 뭐랄까 어렵기도 한데 그쵸. 가수 가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희귀한 케이스로 가수가 되거나 뭐 그런 길들밖에 없는 게 좀 허망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네. 네, 그래서 뭔가 누구와 꼭 친분이 아닌 인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거리에 나가서 음악을 처음 시작했다. 멋지다. 네. 아버지가 클래식 음악 전공이셨다고. 네, 아버지 튜바랑 트럼펫 와. 하셔가지고 아까 처음에 오프닝 네. 음악도 아. 네, 트럼펫 곡인데 참 좋아하시는 이야. 게스트세요.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 홍대강 씨를 우리가 지금 가수로 볼 수 있게 된 거는 어느 때의 덕분인 건가요? 그렇게 허망했는데 허망해서 가수가 네. 안 될 뻔했잖아. 음악을 안 할 뻔했는데. 아니, 음악이 허망한 건 아니었고요. 그 과정과, 그 과정과 결과와 뭐 네. 계속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네, 주어지고 맞아요. 열리는 길들이 너무 좁고 너무 좁죠. 네, 나의 힘보다는 누군가의 힘이 많이 작용한다는 맞아요. 게 좀 힘 빠지는 일이어서 네. 네, 그랬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네. 버스킹을 오래 했는데 그 버스킹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더 좋은 네, 관심을 받아서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고 아 그러면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거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본 거예요? 그건 아닌데 제작진이? 제작진 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죠. 아, 네, 버스킹 좀 진정성 있게 음악을 했다. 일단 그렇죠. 7년 넘게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찐이다. 저희가 저도 지금 백석예술대학교 나가고 있지만 이게 정말 문이 너무 좁아요. 문이 너무 좁고 그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도 굉장히 험난한데 맞아요. 그걸 유지하는 건 더 힘들고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근데, 요즘에는 SNS나 네. 자기 어필할 수 있는 채널들이 참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또 연구를 또 네. 많이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데 대강 씨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외부적인 힘 때문에 어쨌든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결국 오래 길게 가려면 본인 실력이 좋아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대강 씨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 통화할 때도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아, 왜 그래. 상처받았니? 아니, 너무 감사하다고. 아, 우리 대강 씨가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오니시 스즈카 씨가 인스타에서 홍대강 오빠 나온다고 봐서 이 라디오 앱 넣었어요. 타나시미, 타나시미 즐겁다는 뜻이래요. 박지혜 씨.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대강 오빠 머리색 파격적 잘 어울려요. 크크크. 커뮤니티 너무 기대돼요. 저도 기대돼요. 저도 우리 대강 씨 음반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희 스토리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선희님, 대강님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나 봐요. 더 개구진 모습이 잘 어울리세요. 개구진. 약간 개구리 색깔인데. 초록색 약간... 어떻게 네. 올해의 가장 히트 컬러잖아요. 아 그런 그레인이. 걸 네. 민감하게 또 네. 전혀 몰라요. 저는 아니 제가 다 이상하게 초록색이 눈에 띄더라고요. 초록색이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알려줬어요. 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유행의 유저도 몰라요. 자 오늘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네. 오늘은 경연 아니니까 네네. 긴장하지 말고 네. 기영이 누나가 있어서 미안해 내가 괜히 왔다. 아니 저는 정엽 씨로 저 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아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듯이요.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늘 선곡을 했고 네 좀 관련된 노래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정말 유명한 노래입니다. 비틀즈 예스터데이. 와
저 아까 리허설 네. 들었거든요. 진짜. 이거 제가 태어나서 제가 가장 먼저 외운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아. 한 다섯 살 때부터 진짜 아버지 주구장창 들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네, 아버지가 계속 어제, 네. 어제. 오늘을 못 사시고. 우리는 어제. 자, 우리 대강 씨 큰 박수로 네. 네, 청해 볼까요? 오늘 직접 또 어쿠스틱 기타 연주도 하면서 해주시려고 기타도 갖고 오셨어요. 준비되시면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스터데이,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우리 대강 씨가 부르면 어떤 느낌이 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아까 리허설을 들었는데 정말 귀요르가 아 호강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자 1629님이 대강 오빠 라이브 너무 기대돼요. 진짜 기대된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긴장하는 거 아니야? 대강 씨 누나가 보지 말까?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네 준비되셨어요? 한번 튜닝 살짝. 잠시만요. 네. 자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대강 씨의 예스터데이를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박수. 정미정님 어머 첫 소절부터 너무 좋네요. 김창수님 와우 기타 소리하고 대강씨 목소리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대강씨 잘 듣고 있어요. 귀호강 감사합니다. 김연아님 버스킹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내공이 있으십니다. 짝짝짝 해주셨어요. 예상해. 아 좀 떨리네요. 떨렸어요? 네. 너무, 마음 너무 잘했는데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좋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 음악을 하셔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 공연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오지 말라 그랬더니 떨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발매하는 음악과 이런 건 항상 관심 있으시고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시대요. 아 정말. 네. 그래서 대강 씨가 오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고? 아 전혀 아니죠. 항상
뭐 공연이 있다, 뭐 네. 콘서트 있다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갈게, 뭐 아, 다음에 정말. 갈게 항상 아, 이러시면서 지금 거의 10년째 안 오시고 계시는데 10년째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네. 한 10년 전쯤에 슈퍼스타 K4에 출연했잖아요. 그때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맞아요. 그쵸? 그 방송할 때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10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맞죠. 예. 이게 10년 동안 어떤 한 일을 꾸준히 해온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10년이 되면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뮤지션의 길을 계속 묵묵히 걸어왔는데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이러면 약간 아버지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좀 걱정되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 혹은 너무 존경하고 있는 사람 혹은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제가 잘 뭘 못해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대범하신 분들이 굉장히 저 극강의 인프제라 정말 너무 소심하고 내향적이라서 제가 잘하다가도 해봐 그러면 이렇게 순간 얼음이 저는 진짜 무대 공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다들 안 믿으시는데 진짜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광 씨도 그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온 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힘이요? 음악을 계속 키운 힘? 그냥 좋아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단순하지 뭐. 네. 정말 단순한 건데 그것만이라도 내가 유일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뭐 이런. 그냥 음악이 저에게 주는 이야기들도 많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행복하게 웃어주기도 하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네. 그냥 제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불러야 되고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줬던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잘 넘어갈 수 있었고 네. 힘들 때 우리 대강 씨를 넘어가게 해주는 노래 두 번째 라이브 연속 바로 하나요? 네. 준비되셨죠? 네. 이번 곡 소개해 주세요. 이번 곡은 해리 윌슨의 그 Without You라는 곡인데 Without You 네, 되게 사실은 원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를 준비하려고 했다가 가사를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아니 보고 하면 되지 보면 돼도 있는데 그게 보고 해도 되는데 네. 그리고 그냥 괜히 그런 욕심 있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뭐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실 거예요. 아버지에게 헌정하는 듯한 이런 시간을 한번 꾸며보고 싶었는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LP여서 생각나는 이 시간에 이 노래를 해야겠다고 했지만 괜히 못하면 또 속상해하실까봐 그냥 이 노래만큼은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홍대강 씨의 Without You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홍대강 씨 앞에 수식어가 뭐가 꽤 있죠, 여러분? 교회 오빠. 너무 착한 교회 오빠 같은 느낌도 있고. 원조 고막 남친. 어머, 제가 보면 남자친구가 밤마다 저런 목소리를 전화로 노래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감성 장인. 이런 것도 있어요. 당 충전되는 목소리. 와, 수식어 진짜 많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뭘까요? 대광 씨? 저요? 네. 못 들었어요. 고막 남친? 교회 오빠? 네, 고막 남친도 너무 좋아요. 감성 장인? 뭐, 오케이. 자, 이제 Without You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ithout You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I can't forget this evening All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 Your solo show Yes it's sure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When I had
유대할 때 날 내주고 And now it's only federal Should let you know What you should know oh, I can't live And living is without you I can't live I can't give anymore Without you, can't live, can't give anymore. Well, I can't forget this evening, all your faces you won't leave me.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in your eyes. Your solo show, yes it's true. Without You 들으셨습니다. 네, 정엽의 LP 카페에서는 여러 가지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고릴라와 정엽의 LP 카페 게시판은 무료로 열려 있어요. 댓글과 사연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간식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4부에서 홍대강 씨하고 계속 이야기 나눌 텐데요. 홍대강 씨가 직접 추천하신 가지고 오신 LP가 있어요. 돈 맥클레인의 빈센트 들으시면서 저희는 4부에서 뵐게요.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오늘은 이머전시 DJ 박경입니다. 네, 우리 그 빈센트 노래를 먼저 들을까 봐요. 맞아요. Don McLean, 빈센트. 선곡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10초만 시작. 10초만요? 네. 아, 제가 군대에서 경계 근무할 때 멀리 갈비집에서 맨날 이 노래를 틀었거든요. 그때가 떠올라서 몰랐습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Starry Starry Night. 네, 와, 홍대강 씨가 추천해 준 노래예요. 군대 아니 저기 뭐 갈비집이 생각나는 노래. 저기 배고파지네요. 네, 홍대강 씨 라이브 듣고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박용수님, 해리 닐슨 곡도 좋지만 대강님 목소리가 더 아름다운 건 뭘까요? 해리 닐슨 의문의 1패. 어머,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용식님, 극세사 폭풍 감성 자극 장인이십니다. 와우, 극세사 폭풍 감성 자극 장인. 와, 엄청난 수식어인데요. 가사와 선율과 음색에 취하게 되네요. 눈물이 핑 돕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백미정님, 아 그냥 좋다, 그냥 좋다, 맞아요. 9304님, 대강 오빠 노래 들으니까 피곤이 싹 날아가요. 이제 밑에 해주세요. 대강 씨가 읽어주세요. 저는 이 댓글에 약간 네, 감동인데요. 이산솔님이 좋아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또 공감해 주셔가지고 또 7566님이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저는 왜 휴가가 없는 걸까요? 아...
회사에서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중입니다. 밑뜻 홍대광 밑뜻 최고. 대강. 밑뜻 홍대광 최고. 아니 연관 검색어에 네. 우리 홍대광 씨는 축가가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축가 단골 가수라고 게... 축가 프로젝트라는 것도 했다면서요? 아 네, 저희 지난 앨범 때 아. 네. 프로젝트로 네. 이렇게 이벤트처럼 저희 팬분 중에 한 분을 선점해서 축가를 해드렸었는데. 본인 축가는 언제쯤 부를 예정이에요? 아 그러게요. 아까 아직 예정이 없는데. 동안 대강 씨 어떻게 되지 나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85년생이래요. 그래서 85년생이면 몇 살이니? 제가 그랬어요. 계산이 안 돼서 했더니 38살이라는 거예요.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82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82년생 밑으로는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38이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벌써 38이야? 아 그렇지 깜짝이야. 갔어야 되는데. 예. 아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정준일 씨도 있는데 뭐. 아니 근데 홍대강 씨 결혼식에서 홍대강 씨가 축가를 부르면 너무 로맨틱할 것 같아. 고막 남친이 고막 남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계속 잠잘 때 옆에서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아니면은 옆에서 불러주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전화로 다른 방에서 어떤 게 좋을까? 글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물론 저랑 결혼한 사람이 만약에 제 노래를 좋아하는 건 좋지만 계속 그렇게 감동적으로 듣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LB 카페 4부 이제 홍대광 씨랑 이제 인사 나눠야 될 시간이기도 한데 홍대광 씨가 SNS에 보니까 등산도 좋아하고 캠핑도 하시나 봐요. 네. 캠핑하면 또 겨울이죠. 저도 좀 딸 아이랑 저희 가족들 많이 가거든요. 등산 좋아하세요? 네, 등산도 좋아하고. 한라산 해봤어요? 한라산은 아직 못 해봤어요. 아, 한라산 안 해봤는데 등산 얘기하면 안 되지. 히말라야 올라갔어요. 히말라야? 나는 스페인 피레네 산맥 넘은 여자예요. 네. 아. 우리 한라산 한번 뜰까? 아, 앞으로 우리 공연이나 활동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대강씨 25일 날 신곡 나오세요, 여러분. 네, 맞아요. 8월에 크리스마스 6시에 신곡이 또 발매를 하는데 해피엔딩 곡이라는 제목입니다. 해피엔딩? 네, 너무 좋은 노래여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316 여러분 한 번씩 꼭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해피엔딩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25일 12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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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시 우리 6시. 퇴근길에 6시에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너무 감사했어요. 나 아, 저도 멋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감사해요. 대강 씨. 네. 우리 고막 남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고막 남편들 홍대강 씨 보내드리면서 네. 송재훈 님의 늦지 않았음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씨 잘 가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